네, 뭐 오늘장 또 최근 건설주들 흐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저평가 건설주 선정에 오셨는데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단서가 저평가라는 그렇죠, 저평가. 단서가 붙게 됩니다. 네. 사실 건설주들은 정말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종목을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테마로는 저평가 건설주를 선정을 해봤고요. 네. 일단 유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꾸준하게 올라서고 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중동 쪽이 이제 발주 시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국내 건설 경기도 건설 경기지만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건설주들은 국내 주택 경기가 굉장히 화랑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많이 오르질 못했거든요. 반면에 이런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그동안 좀 장기간 그 소외됐었던 해외 건설사 들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저평가 건설주를 저는 오늘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 그럼 좀 흐름도 살펴볼까요? 네. 네, 지금 뭐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을까요? HDC 현대산업개발 한번 볼까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건설 경기 기대감에 국토부 장관 교체 그 시점과 우리가 이제 연결지어서 보면 그때 이제 교체되고 나서 오히려 정말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왔던 네, 것 같아요. 뭐 GS 건설도 그랬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오히려 최근 들어서서는 많이 올랐던 탓에 이제 주가가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랜트 업체라고 보고 있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건설 경기보다는 해외 건설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네. 업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때 지난해 연말에서부터 보면 오히려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떨어져 있었던 그런 위치에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네. 종목도요. 자,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현재 상황은 6%대 꽤 많이 올랐습니다. 13,60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종목을 주시해야 될 이유도 들어보고 매매 전략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유가가 올라서면서 네. 중동 쪽 경기가 살아나면서 네. 그동안 좀 발주가 취소되기도 했었던 그런 수주량에 있어서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수주 잔고들이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가을 이후부터 대규모 수주권들을 따내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상반기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굉장히 굵직한 프로젝트들 많습니다. 이제 롯데케빈칼의 라인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제 40억 달러 수준의 프로젝트 네. 수주를 따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또 UAE 쪽에도 80억 달러 규모의 수주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얼마 전에는 6,800억 규모의 말레이시아 메탄올 생산 시설 공사 계약을 따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봤었을 때에는 정말 21년 한 해는 그동안 좀 억눌려 있었던 그런 수주 잔고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가 또 그것을 이제 반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술적으로도 보면 다른 여타 종목들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바쁜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조금 들어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그러네요. 포착이 네네. 되고 있고 12,500원대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았었던 상황에서 오늘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데 오늘 6% 약간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네. 전체적인 추세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많이 오르지 않은 좀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200원에서 13,500원 선 네. 이 가격 안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점 여러 번 확인됐었던 가격이죠. 12,500원 손절선 잡아보면서 목표가는 18,000원. 직전 고점 부근입니다. 일단 18,000원 도달을 목표로 1차 목표로 해서 제 포트폴리오에 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13,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매수 밴드 안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 1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분입니다. 18,000원까지 봐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 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